선생님 혹시 기도 네네 다니시나요? 아 그럼요. 멀리 멀리 다니시나요? 아니면 뭐 여기 신당에서나 하거나? 저는요 사실은 기도는 신당 기도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굿을 하면 전안에 제 신명 그리고 천지신명님을 다 여기서 합의를 시켜서 안정을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신굿이 끝난 후에 안정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몸주신명에게 자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내 몸주신명하고 제일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안 기도가 1번. 그 다음에는 이제 산천 기도를 가는데 산천 기도는 거의 1년에 서너 번은 이제 전국을 돌아요. 전국의 유명산, 대산, 소산 이렇게 해서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은 당산. 신랑들한테 터주를 제가 여기 깔고 있는 만약에 대전이면 대전에 있는 제 집안, 제 터의 주변 이제 큰 산, 명산, 계룡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변산 그리고 대웅궁, 소용궁 이렇게 돌기도 해요. 근데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그쵸. 그죠? 혹시. 기도를 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고민을 갖고 오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조상들이 회원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따라오시죠. 네. 그리고 안 좋은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듣는 편이잖아요. 솔직히 따지면 이분들이 좋아서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항상 저희가 정신이 바르고 깨끗해야지 이분들한테 올바른 점사를 줄 수 있고 올바른 해결책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 기도를 함으로써 저희가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정신을 맑게 한다. 편견이란 걸 내가 갖고 만약에 손님을 대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그죠? 그러니까 그런 편견의 자체를 없애려면 제가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고 정신을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신명이 차고 들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똑똑히 전할 수가 있고 바른 점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게 제자의 덕목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면서 나의 반성 자성찰. 내가 오늘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오늘은 무엇을 잘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뭐 산천을 가면 뭐 어디 산천 가면은 가서 일이 많이 떨어지더라. 부당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 질문 들려 했어요. 네. 그렇죠. 정말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줄력이 맞아서도 당연히 주는 분도 있겠지만 신령님들도 마음을 보고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기도를 가는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사실 그러면은 마음을 비움으로써 네. 점사가 좀 더 잘 나오고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성부를 더 보게 하기 위해서 네, 네. 기도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마음이 깨끗하고 빌어주는 거 그분을 위해서 빌어주는 자 그러니까 무당이 제갓집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기운을 넣어주려면 제가 열심히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넣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기도를 해야죠. 제자는 기도 평생 열심히 하실 그럼요. 그거는 저희는 죽을 때까지죠. 모시고 있는 순간까지는. 혹시 오늘도 기도하셨나요? 그럼요. 저는 자시마다 네. 항상 기도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이렇게 몫을 정해서 뭐 21일 기도, 100일 기도를 한다면 이제 그때는 시간 맞춰서 하지만 평상시에는 자시 기도는 항상 들어가요. 기도는 네네. 매일 하신다고. 네네네. 합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선생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니까. 아니, 그럼요. 사실은. 네네네. 그런 걸 저도 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네. 네. 마음 잘 비우고 계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